영원한 기타 히어로 리치 블랙모어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리치 블랙모어. 네, 정말 게리 무어나 우리 뭐 누구지? 잉리 마틴. 네. 벤 헤일런 나오기 전까지는 리치 블랙모어가 뭐 저희 그렇죠? 때는 그냥 신이죠, 뭐 신. 네,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네.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런 연주를 보여주었던 뭐 그 락의 어떻게 보면 진짜 초창기 1세대 가장 강력한 테크니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초창기 때 딥퍼플 라이브를 보면은요, 아, 뭐 기가 막히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야 이렇게까지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레코딩과 차이가 없는 라이브를 하는 팀이 있을까 네. 뭐 싶을 정도로 그 초창기 영상들을 보면은 진짜 독하게 치죠, 독하게. 네. 네, 진짜 신기해요. 너무 잘 치고 대단하죠. 근데 그만큼 사람이 좀 정말 잘 치는데 성격도 모나고 강박적인 게 되게 많아갖고 불화를 많이 일으켰죠. 한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 공연을 나와서 네. 앞에 한 곡을 치다 말고 그냥 들어가죠. 네. 관중들이 환불을 요구하면서 다 때려 부수죠. 뭐 네네네. 그게 공연의 70%가 그렇대요. 네. 성격 안 좋은 걸로 유명했었죠. 네. 리치 블랙모어. 뭐 결국은 뒤에 자기가 이제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팀을 네. 떠나고 막 네. 네. 그런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짜 그 불세출의 기타 히어로이고 그 1세대의 가장 위대한 테크니션 중에 한 명이다라는 뭐 그런 평가에는 네. 변함이 없는 대단한 기타를 씁니다. 뭐 선생님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하이웨이 스타 뭐 아직도 칠 수 있으시다고. 중학교 때 카페인데 지금도 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 입으로 다 할 수 있죠. 네. 오! 그렇습니다. 뭐뭐뭐뭐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건 처음 보고 와, 무슨 기타 솔로에 저렇게 많은 시간을 네. 할애해 줄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 저 사람이 저기서 입김이 장난이 아닌가 보다. 네. 처음으로 이제 그 하이웨이 스타 들었을 때 중학교 때였는데 진짜 좀 충격을 받았었죠. 문화 충격의 곡이었습니다. 뭐 킬더킹도 치고 그랬는데 네. 아 이게 다쳤었어요. 이 킬더킹 이거 그 줄 바꾸는 이 피킹 연습할 때 맨날 연습용으로 쓰는 거라 뭐 이거 해도 뭐 사면음이죠. 네, 사면음으로 네. 그래서 이거 업다운 그 네. 번갈아 가는 연습할 때 항상 레슨 교재로 썼던 네, 그런 거. 제가 아직도 승준이한테 그거 가르치고 있어. 예. 그렇습니다. 참 하여튼 이 뭐 리치 블랙모어 뭐 리프를 뭐 안 건드려 본 사람이 있을까요? 기타 치는 사람 중에. 뭐 스모크 온 더 워터는 다 치. 그러니까 뭐 안 건드릴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잘 만들었네요. 174만 원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와, 가격은 뭐 싸네요. 네, 맥펜 리치 블랙모어 스트라토캐스터 174만 원 엘더바디의 메이플 U쉐입 넥이고요. 이게 지판이 그레듀에이티드 스켈럽 로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레듀에이티드는 뭘까요? 졸업시킨? 네, 네 졸업한 로즈드. 네, 어쨌든 뭐 그 스켈럽이 아주 독하게 파져 있어요. 잉베이 맘스틴 이후에 오랜만에 다음부터는 포페로로 나올래 나부터. 네. 스탠드 빈티지 F 스탬프 머신 헤드고요. 그리고 42mm 신세틱 본너 지판 공유는 완전 빈티지한 7.25인치. 그래서 이렇게 볼록한 게 보여요. 예. 네. 그리고 네,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의 25.5인치 스탠다드 스케일입니다. 648mm고요. 네. 브릿지 픽업이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세이머 덩컨의 쿼터 파운드, 플랫 네. SSL 4 싱글 코일 스트레시고요. 미들 픽업이 논 액티브 더미 픽업, 그리고 넥 픽업이 세이머 덩컨의 쿼터 파운드 플랫 SSL 4 싱글 코일 스트레시. 똑같네요, 이건. 네. 이게 더미 픽업이는 아니었는데 왜 네. 더미 픽업이냐면 리치 블랙만 안 쓰죠. 아, 네. 가운데 걸 아예 안 씁니다. 네. 리스 더미. 네, 그리고 피킹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그냥 이렇게 쑥 그냥 집어넣어 놓는. 네. 집어넣어 놓고 그것도 없어요. 자석도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폴피스 없고요. 더미 픽어 그냥 네. 이게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여기는 솔직히 스켈럽 안 해도 되잖아요. 요 그렇죠. 밑에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대각선으로 스켈럽 한 것도 있고요. 여기 그 키사치세 사이즈 있죠? 그 롤랜드 레디라고 그래서 롤랜드 픽업이 붙어 있는 것도 네,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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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버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요거 네, 참고 더미. 예, 요거에다가 해서 이게 좀 스탠다드한 시그니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되게 쓸만한 것만 딱 있고
네, 원블리몬터 3웨이 픽업 셀렉터 6세대 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블. 그래서 이게 뭐 픽업이 있습니다만 픽업 셀렉터는 3단이죠. 네, 뭐 안 쓰니까 이거. 안 쓰니까. 네. 그리고 가운데다 놔도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새서 들어가나 봐요. 없긴 없잖아요. 이 두 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두 개 다 나오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운데에다 아무것도 안 설치해 놓으면 네. 픽업 셀렉터 잘못하면 꺼지죠 기타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선으로 네. 연결을 해놨나 네.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가운데 그냥 없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냥 없는 픽업입니다. 신청 해볼게요. 짜잔. 더미. 약간 공갈빵 같은 느낌. 예, 약간. 근데 너무 예쁘게 더미를 했네. 네. 99요. 99. 어이구야. 무게가 이게 또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 아, 이거 어려운 무게인데. 일단 99에 45가 아닐까? 45. 네. 여기인데 이건 좀 도톰해요. 야, 이거는 지금 도톰해. 그러게요. 유쉐입는 게 확실하네요. 네. 76이요. 76. 어우. 무게를 몇을 써야 되나? 아, 이건 무게를 또 감을 잡기가 또 어려워요. 친구야 미안해라고 쓸까? 어떨까? 야. 친구야 미안해. 오케이. 네, 무게 몇 대? 몇? 3.9, 3.8. 네, 저는 아까 8.0 점수 줬던 데 앞에다 그냥 3만 붙여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성의 없게 쓸 때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딱 왔어. 나한테 왔어, 오늘. 딱 왔네. 왔어. 3.75입니다. 근데 4kg 넘어들 무게가 아까 거보다 무거운 것 같아요. 네. 제규어보다도 무거운 것 같고.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라 네.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네. 다행히 선생님이 한번 실패하시고 계속 네. 실패하고 계십니다. 좋다. 이게 거의 험버커 소리죠? 네네네. 험버커. 아유, 이 블랙의 라지에드 스트링 리틀이 두 개 달려 있고 아주 그냥 헤드 화려하네요. 그래도 그건 안 써 있지 않습니까? 위드 싱크로나이즈 트레블로 안 써 있죠. 그건 안 써 있죠. 예. 다행이네요. 여기 컨투어 바디 그것도 안 써 있네요. 네. 잘 만들었네. 네. 뭐 꿀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리치 블랙 뭐 치시는 거 보면 한 번 치고 한 번씩 픽업을 바꿔요. 아, 그렇군요. 뭐, 네. 옛날에 그 파비 언더슨이죠. 네. 파비 언더슨 그거 지나간 기어 타임스 보시면 이제 우리 기어 타임스의 멀티 팩터 이누 씨가 치시는데 그 이누 씨가 그 픽업 체인지 하는 것도 좀 잘 보세요. 야, 저 친구 기타 잘 치네 그러고 휙 지나가지 말고 그런 걸 좀 보세요. 이누 씨가 제대로 한 겁니다. 낮은 포지션 칠 때는 네네네 리어 픽업, 네. 높은 픽업에서는 네. 높은 포지션에서는 위로 이렇게 이렇게 짱맹하다가 네. 오르르 네. 그것도 리치 블랙모어가 제일 먼저 했는데 잉베이 맘스 그대로 따라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네요 클린톤 174만원 좋다. 네, 돈값이라는 그런 네. 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맞아.
맞네요. 참 뭐랄까 싱크로 점철된 노래죠. 네. 싱크로. 그 마지막에 I'm a high waist 할 때 I'm a high waist 이거 계속하다 보면 이것도 개슛 할 때 붕괴 현상 와요. 그래서 박자 체계가 이게 지금 뭔 박자였더라. 거기서 뭔가 훅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또 재현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반주에다 묻혀서 신나는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샬로 쳐야지. 네. 하이웨이 스타를 갑자기 오마주를 해주셨어요. 리치 네. 블랙몬은 도리안이죠, 도리안. 네,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도리안 참 좋아요. 네,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안주 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 평은 잭슨 기타 저희 이제 업로드가 시작됐는데 1916화 잭슨 USA 딩키였습니다. 딩키 DK1 모델의 100번 김구운 선생. 네. 80년대 소리가 나네요. 요즘 메탈 하시는 분들도 없으신데 달리고 싶은 그런 기타입니다. 쇼 음악 중심 MTV 전용 기타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더 한 타 드릴게요. 그 요즘 뭐 G3 네. 뭐 이렇게 맘스틴 뭐 우리 익스트림의 르노 베텐코트 네. 뭐 이런 분들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리치 블랙모어를 조금 더 쳐봤겠죠. 네네네. 동영상 찾아서 보실 때 리치 블랙모어 꼭 한 번씩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스탠다드하게 잘 만들었네. 네. 매력적이죠 이거. 네. 원 포인트 이거 딱 네. 끼면 됩니다. 멜빵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빈티지 하드락의 기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준이죠. 네. 점수 드릴게요. 174만원 가격. 빈티지 하드락이 레드제플린이라고 알고 계신 사람이 많은데 디퍼플이죠. 자, 소주 대 냉면. 네, 몇 대냐면 8.5,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맥펜에서 인베이가 안 나오지? 네. 아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잉베이 이어서 오랜만에 풀스켈러 이렇게 같이 살펴보셨고요. 그게 다행이잖아요. 잉베이가 7년 기타는 안 치잖아요. 아 예. 얼마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잉베이가 잉베이 모델이 많지 않은 것도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네. 모르겠어요. 존 페트루치 모델만 나와가지고 그냥 미치겠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저희 더 재밌는 모델 잉베이 출연으로. 네, 잉베이 출연. 네, 맥펜 잉베이 출연 나오는 그날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잉베이 출연, 맥펜 잉베이 출연 남자 칠게요. 네, 예, 네. 군말 한번 치겠습니다. 나오면. 네. 파비언더스. 파비언더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약간 뭔가 해놓고 나니까 기분이 쎄. 말하는 거니까. 약간 불안해지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리치 블랙모어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